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저는 평소에 좀 추진력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홧김에 저지른 일들이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그런 일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 결심은 이직입니다. 처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직을 결심하고 딱 이제 이력서를 쓰고 제출을 하려고 할 때 아, 이게 맞는 건가? 이미 적응한 일과 이미 적응한 환경과 이 안정적인 루틴을 뒤로 한 채 새로운 환경에 가는 게 맞는 건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력서를 제출을 할 때 아,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클릭을 탁 과감하게 눌렀었습니다. 한번 저지르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확실히 좀 갈팡질팡하던 그 마음이 잡히고 순조롭게 이직 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도 아, 가끔은 그냥 한번 확 지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라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그 선택은 이제 틀리지가 않았고 지금은 퇴근 후의 삶도 굉장히 잘 즐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일로 와. 인사해. 앞에 봐, 카메라. 카메라 보러 왔네요. 두 번째는 운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들 처음에 이제 운전을 시작하게 되면은 아, 내가 이 도로에 나갈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양옆도 보고 전방도 보고 뒤에도 보고 그 와중에 교통 법규도 지키고 상당히 할 게 되게 많은데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저한테 이제 운전이 필요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촬영을 또 나가기도 하고 지금 뭐 이런 조명이나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걸 언제까지 가방에다 메고 그러고 다닐 수는 없었어요. 더 좋은 로케이션이나 그런 촬영 장소에 가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으로는 갈 수 없는 곳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운전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에 운전을 시작할 때도 아,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하고서 운전 연수를 다시 받았고 그러고 연수가 끝나자마자 바로 도로로 나갔어요. 초보 운전 스티커는 당연히 붙이고요. 물론 처음에는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고 긴장도 많이 했지만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이동 범위와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을 해도 더 좋은 로케이션에 갈 수 있었고 시간을 아끼는 것도 굉장히 큰 이득이었어요. 다음으로 했던 큰 결정은 바로 차를 샀습니다. 전에 탔던 차는 아무래도 작은 경차였기도 했고 좀 장거리를 가거나 아니면 멀리 갈 때 그럴 때 차가 좀 불편하기도 했고 또 짐을 또 많이 실어가기도 했기 때문에 차를 사기로 결심을 했어요. 저도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차를 사는 거에 대해서 정말 큰 부담감이 있었고 그리고 금전적인 리스크도 굉장히 컸어요. 물론 저도 이제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차를 구매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인지라 통장에 반이 날아가는 그런 큰 리스크를 감수해서 사야 하는 큰 결정이었어요. 그래도 저만의 공간이 생기고 또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추억도 쌓고 다양한 촬영도 하고 다양한 로케이션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차를 사는 거에 대한 큰 결정은 진짜 후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바로 시작하게 된 게 여기까지 온 거고 저는 오랜 시간 뭔가를 고민해서 얻은 그런 이득보다는
빠른 결정과 빠른 실행이 좀더큰 이득을 준 일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제는 제가 최근에 경험한 그런 홧김에 선택한 결과의 순기능이었는데요. 물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순간도 당연히 있지만 고민하다가 시간을 보내서 손해를 보는 순간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둘 중에 누구도 어떤 게더 옳다라고 말은 할수 없겠지만요. 여러분들도 혹시 고민하는 게 있으시다면 때로는 빠르고 간결하게 선택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도 하나의 해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오늘 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은 카메라나 촬영 장비 말고도 좀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긴 한데, 재밌게 봐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